적이 단순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은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전환기를 이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나 감을 잡아야 되는데요. 토머스 프리드만이 지금 낸시 펠로시에게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뿐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욕했습니까? 펠로시 대만 방문 어리석었다. 바이든도 잘못. 블룸버그도 그래요. 블룸버그도 칭찬하진 않네요. 그에 반해서 낸시 펠로시는 대만에 가서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The frees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뉴욕 타임스,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유대 계열의 언론들이 일제히 펠로시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펠로시 자신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대만에 온 것이 뭐가 잘못이냐. 또 한쪽으로는 치포라는 것은 반도체 수급과 관련돼서 중국에 견제를 할수 있는 네 나라를 말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말합니다. 사실 말이 치포지 안보 개념이기도 하죠.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안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와 안보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민감해지죠. 그래서 말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상황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강단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소 같은 데의 학자들은 불안하니까 이 개념이 이렇게 안보 또는 국방, 정치 개념으로 사용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페퍼라고 해서 순전히 반도체,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지 말고 중국과 같이 가자라는 협치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겉으로는 경제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가치 전쟁, 안보 전쟁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조는 역시 중국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치나 외교 또는 한국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토머스 프리드먼이 유대인 저널리스트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주창했던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개념인 것 같아요. 전 지구와 지구촌화.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용어들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개념이 또막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비판을 받아서 또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세계화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역 단위, 각 지방 단위의 공동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을 권장하는 개념이 글로컬리제이션이거든요. 근데 글로컬리제이션도 어느 정도는 경향적으로 있어요. 마을 운동, 특히 한국 좌파들이 아주 주창하는 것이 이 마을 운동인데, 글로벌, 전 세계화와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동시에 고무시키겠다. 뭐 이런 글로컬리제이션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좌기적인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아주 급속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위기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리저널리즘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EU 같은 걸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영내를 그 묶어주는 그런 개념이고, 아시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치포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주의 개념이 맞는데요. 중국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심각한 가치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멀티레터럴리즘, 이 다자주의라는 것도 좀 여러분이 들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왕이가 박진 장관에게 사실은 형님처럼 이렇게 꾸짖듯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게참 기분이 나빠진다기보다는 좀 우습거든요. 사람들이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치킨 게임을 한다. 양쪽이 다 질주를 하다가 약한 쪽이 피해야지 살아남고, 안 그러면은 둘중 하나는 박살 난다. 뭐 이런 식의 그 치킨 게임으로 중국과 미국을 보는데, 실제로 과연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을까? 저는 새발의 피처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중국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훨씬 더 시간이 지나야지 그 의미가 드러날 것 같고요. 어쨌든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의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중국을 이렇게 얕보고 좀 우스꽝스럽게 쳐다보고, 중국 선단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같이 쫓아가거나 뭐 이런 장난기 있는 그런
좀 골리는 거죠. 티징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보여줄 정도로 미국이 중국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중국이 뭐 이번에 대만에는 미국의 장관급 이상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원 의장은 넘버 3거든요.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넘버 3인데 넘버 3가 그냥 갑니다. 미국이 이런 식이죠. 지금은 더 심각하게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얕본다 이런 것을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이 어디 있느냐. 한국은 오히려 지금 그 왕이가 말하는 것처럼 뭐 독립자주, 설린우호, 개방공영, 평등존중, 다자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 이 왕이가 말하는 다자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기만적인 개념입니다. 다자주의라는 것은 강대국 말고 좀 약소국도 UN 시스템 안에서는 좀 잘 지내보자라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근데 중국 왕위가 이 개념을 쓸 때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은 안보리의 회원국, 안보리 핵심 5개국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에서 갑자기 다자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은 중국이 갖고 있는 체제의 특이성을 유지하겠다. 쉽게 말하면 선거제도입니다. 홍콩에서 이들이 그 자유선거권을 뺏었는데요. 선거권. 선거권이 모든 자유의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더라도 좀 우리를 세계 보편이라는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을 지금 다자주의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요. 강단에서 아니면은 일반 대학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은 우익도 좌익도 아닌 아주 다른 종류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미국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200년 이상 지속되었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지금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핵심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 정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유대 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은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거든요. 이 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건국일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1776년 독립선언문인데요. In Congress. 의회가 시작되는 선언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Unalienable Right 분리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버릴 수 없는 권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다 라는 천부인권 사상 1776 7월 4일에 선언된 이 천부인권이 지금 2022년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해할 사람이 진짜 별로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시작이 1776년이기 때문에 천부인권, 유대 기독교적 정치 사상의 그 응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천부인권 이 개념을 마치 성배처럼 찾아나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생각하는 글로벌리제이션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숨은 글로벌리제이션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화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바울 시대에 적극적으로 선언되었던 대사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하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대사명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재천명이 됐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이 명령의 실현이라는 관점이 지난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세계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대사명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연장선에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사람들이 적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대사명,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전망이에요. 유대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문이 제시하는 세계화에는 이 주데오 크리스천 트레디션에서 말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구원 개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맥도날드가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한 가치로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토머스 프리드문은
여기에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개념까지 갖고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적일 수 있죠. 실제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스라엘 특파원을 지내면서 키부츠 출신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적이고 세속적인 이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토머스 프리드먼 같은 세계화 개념이면 세계가 충분히 다 보였는데 우리가 2022년까지 와봤더니 1999년에는 아주 자명하게 보였던 이 세계화의 비전이 이미 2022년에 와서 봤더니 중국 공산당을 봐도 그렇고 러시아를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북한은 아직까지 망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세계화라는 그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었다. 그것은 프리드먼 자신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세속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리셋하고 싶고 이제 새로운 버전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사명이 실현되는 이런 관점에서의 그 세계화와 이런 관점 없이 마치 맥도날드가 전도자인 것처럼 헨리 키신저가 온 차이나 중국 이야기에서 쓴 것처럼 마치 자본주의가 각 나라의 구원자처럼 도래할 수 있다고 봤던 이런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글로벌리제이션 with Jesus Christ와 without Jesus Christ가 하나의 전쟁 양상으로 붙어있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리제이션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이 있죠. 그것은 토머스 프리드먼이 아예 배제했던 나라들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이 골든 아치 이론을 내세울 때 가령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중동이지만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레바논이라든지 이렇게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좀 안전하다. 요르단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진 않는 나라들 시리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 이런 데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고 심지어는 맥도날드 근처에도 안 가는 북한 쟤네들은 그냥 한마디로 꼴통이야. 배제해야 돼. 전쟁이 일어난다면 노 맥도날드에서 일어나겠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토머스 프리드먼 그 유대인 저널리스트의 그 세계화에 대한 낙관론은 많이 좀 시무룩해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토머스 프리드먼 얘기에 상당히 귀를 많이 기울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연 원 나라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 비전, 이 대사명의 비전이 없이 세계화를 무조건 권유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낸시 펠러시는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난 5년 반 트럼프 전선을 그었을 때 그 당시에 민주당은 적어도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 유대 기독교적이고 훨씬 세속적이고 훨씬 반 기독교적인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는 것처럼 보였고요.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자본 세력은 일견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 같고 특히 트럼프와 싸울 때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아직도 미국 민주당은 1776년 이후 미국 정치에서는 여전히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 있는 정당이다 라고 봐야지 사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의 타락이라든지 민주당의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의 일탈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왜 펠로시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미국적인 가치라는 것을 지키려고 할까? 심지어는 지난 1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대통령들은 거의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루즈벨트나 6.25 전쟁에서 자유의 편에 서줬던 트루먼이나 심지어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자유의 관점에 섰던 케네디 대통령 이런 관점을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자국의 이익보다는 세계 전체의 평화 또는 자유라는 관점에서 더 철저한 것은 미국 민주당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외교 정책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그 부분을 빼면 세계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공화당보다 더 철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척을 지는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이 트럼프의 외교 노선을 사실은 그대로 다 이어받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쿼드입니다. 지금은 쿼드라고 부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같은 권위주의에 대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도와 일본과 호주와 미국이 뭉쳐야 된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들어와야 돼. 지금 쿼드 플러스 원 한국 왜 안 들어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치포 개념으로 이제는 대만, 일본, 한국, 미국이 이 아시아에서 더 강력하게 뭉쳐야 된다. 쿼드 플러스 치포로 가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해양 세력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그런 구공산권 연대를 봉쇄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심할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유한 의미에서 자유수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철군 이런 문제도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급진적으로 수행을 했던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이야말로 더 전통적인 미국이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확신 이런 것은 민주당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일치됩니다.